카트라이더 BJ가 없다고. 그게 아니라 슈기님 지금 방송 중이야? 안녕하세요! 아니 슈기님 카트 하시냐고. 어? 석형님 오셨다고. 나 석형님 별풍선 배추비기 아, 안녕하세요 석형님. 이게 무슨 말이야. 네네네. 어머 세상에 잘 지내요 석형님. 우리 그 석형님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그때 봤었었거든. 네네. 카트 하자고요? 아니 근데 슈기님 아, 일단 메인으로 드릴게요. 결혼식 날 뵀다고 하시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예. 결혼식 날 우리 소진이랑 같이 30초 봤습니다. 예, 슈기님 딱 알려드릴까요? 슈기님 어떻게 하셨는지. 이제 소진이랑 이제 팔짱 끼고 이제 나가는데 슈기님 저기 멀리서 아우 대표님 저 진짜 아 결혼 쪽같아요. 안녕하세요? 이러고 아우 예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? 예, 이러고 그냥 바로 가시고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. 그 다음부터 밥 먹고 어, 집에 가셨는지. 아 그 이후에 보지는 못했어요. 아니 그래도 네네. 그때 그 BJ 초대 몇 안 됐단 말이야. 되게 비밀리에 그래도 이렇게 소박하게 결혼식 올리셨었는데 거기 그 중에서 한 명이었어. 아 그렇죠. BJ들 중에서 그쵸 그쵸. 아 슈기님이 그때 와주셨죠. 그것도 아, 여러분들 어떻게 오시는 줄 알아요 슈기님이? 전날에 이제 결혼을 저희가 내일 합니다 이제 방송했는데 슈기님이 그날 어떻게 오셨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그때 오빠가 방송에 오셔가지고 내일 결혼식 한다고 해서 오신다고 오실래요? 했는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오셨구나. 아 맞아요 맞아요. 아 그래서 갑자기 오셨어. 아 형님 아 형님이 아니고 아 슈기님 네 턱주가리씨 턱주가리씨. 아 근데 턱주가리라고 하지 마세요. 아 제가 사실 턱주가리라는 말을 싫어해서 만약에 저 말고 다른 네. 분이랑도 또 할 거면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오시면은 제가 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. 한번 하고 배가려고요. 아, 네, 석형님 그래도 이제 유튜브 이제 그 100만 구독자가 넘으신 이제 좀 프로이신데 그거를 미리 말씀해 카톡도 있으면서 미리 말씀해 주지도 않고 방송 생방 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맞아.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준비 그 지금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아. 네 깔아야 합니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네. 카트 다운받아야 하실... 되나요? 네! 카트는 다운받아야 한다고 한 6번 말했습니다. 카트 다운로드 아, 받아야 하고 아,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하신 아, 다음에 오시게 되면 아, 저랑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6번 말했습니다. 아 저 동안 너 안녕하세요! 주기님 그러면 내일 중에 오겠답니다. 예. 아 환영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예 알겠습니다. 아 결혼식 와주셔서 아 냉증이 연습해요. 네 아, 안녕 아 그만 아니에요. 다음에 또 뭐 약간 그런 행사 있으면 또 한번 불러오세요. 예 저 언제든지 네. 가겠습니다. 예 제 와이프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. 제 와이프 안녕 여러분입니다. 안녕 턱주가링. 아 와이프한테도 한마디 소진님 예 턱주가리 이렇게 조금 기르시느라 많이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 2018년에 건강도 뭐 재물운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진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턱 좀 감이 안 돼요 턱형님? 아 나 이제 토크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토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개 AI 구독 정말 좋습니다. 이게 좀 민망해. 너 지금 민망한 게 문제야? 나 민망했어 방금. 턱주가리나 키워놔.